생얼 전 후에 저를 기다렸다고요? 아쉽지만 지금 생얼입니다. 안녕, 오랜만. 진짜 오랜만이다, 그치? 안녕. 아랍어로 사랑합니다요? 뭐지? 지금 밖이야, 맞아. 밖이에요. 애교요? 애교는 제가 DM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뻥입니다를 해버려가지고. 안녕하세요. 와, 이게 얼마만이야? 거의 한, 저 라이브 안한지 지금 두달 되지 않았어요? 그쵸? 화면 키라고요? 안 돼요. 어차피 켜도 근데 안 보여요. 제가. 저안볼 거예요. 네, 지금 밖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저 감기 걸렸거든요? 얘들아, 감기 조심하셈, 진짜. 감기. 이게 덥다고 계속 에어컨 틀고 자잖아? 그럼 진짜, 진짜 감기 걸릴 수밖에 없더라. 감기를? 감기 없애줘, 세상에서. 그러니까, 여름 감기를 제가 걸려버렸어요. 근데 지금 약을 좀 제가 감기가 확실히 걸리기 전에 좀 예방을 해서 약을 좀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 좀 나아진 상태인데, 와, 진짜 장난 아니에요, 감기. 근데 괜찮아, 지금 나쁘지 않아. 지금 되게 덥다. 밥 맛있게 먹었어? 멋있게 먹었지. 멋있게? 밥 멋있게 먹었어. 그 일단 누구의 시선도 개의치 않고 멋있게 나 혼자 불고기랑 제육이랑 청국장을 야무지게 뚝딱 했지. 매미가 우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저번 주에는 좀 중요한 스케줄이 많았어가지고 제가 이제 약을 좀잘 챙겨 먹었어요. 관리를 해야지 좀 그래도 잘 나올 것 같아서. 그러니까 매미가 조용히, 매미가 내 소리를 듣고 있나 봐. 조용히 하라니까 조용히 해버리네. 뭐 하고 지냈어 다들? 근데 뭐 하고 지냈어요?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야. 건강하지, 그럼. 내 생각했어? 일, 알바. 진짜 힘들게 지냈구나, 킹매도. 아니, 사실 요즘 저희가, 제가 그 DM에서도 말했다시피 좀, 그, 제가 좀 바쁠 것 같아서 이번 주만 이해해줘,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되게 진짜 좀 미안하더라고. 어쨌든, 마냥 기다린 거는 우리 킹맨데 계속 기다려달라고만 얘기하고, 뭔가 자주 소통을 못 해줘가지고, 좀 마음에 걸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라이브를 켜게 됐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궁금했던 것들 다, 혹시 말하고 싶었던 것들 다 말하자. 아, 근데 이게 내가 좀 가려야 되는, 막 가려서 말해야 되는 부분이 좀 양이 많아가지고, 지금 제 머릿속에서 두뇌 회전이 살짝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말실수를 하게 되더라도 아무렇지 않게 그냥 잘 넘기는 그런 우리 사랑스럽고 그런 멋있는 킹메이커가 되길 바래요. 숨겨야 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뇌의 두뇌 회전이 곧볼수 있다고? 동시에 그랬어? 그러면 곧볼수 있겠다. 근데 오늘 생각보다, 지금 생각보다 밖에는 바람이 좀 불어가지고 괜찮다. 그렇지 않아? 바람이 좀 불지 않아, 지금? 아닌가? 지금 다 집에 있어서 잘 모르나? 제가 지금 어디 나와 있냐면, 근처 공원에 나와 있어요. 공원에 나와서 지금 운동기구에 앉아가지고 혼자 이렇게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공원 나와서 좀 있으니까 좋네요. 집이라 모른다고? 에어컨이랑
와, 근데 저희 방이 유독 덥거든요, 진짜. 거실에 에어컨 있는데 거실에 에어컨 바람이 잘안 들어와요, 저희 방에. 그래서 선풍기 없으면 죽거든요, 진짜 거의. 근데 이렇게 감기가 걸려 버렸지 뭐야. 그러니까 여름 감성이네, 여름 감성. 잘 때? 제 TMI 하나 알려드릴까요? 저는 잘때 절대 벗지 않습니다. 저는 완전 무장한 상태로 잠이 듭니다. 그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그 초록 색깔 나시 아시죠? 잠옷. 그거 아세요? 초록 색깔 나시? 잠옷? 그거랑 그 빨간 색깔 땡땡이 반바지 잠옷 있는데 그거 딱 입고 자요. 아닌 것 같다고? 어떻게 아닌지 알지? 어떻게 아닌지 알아요? 어떻게 알아서요? 저희가 요즘 진짜 열심히 연습하고 있거든요. 진짜 여러 가지로 개인 연습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단체 연습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서 뭔가 멤버들이랑 단합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좀 요즘 멤버들이랑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서로 얘기도 진짜 많이 했고 최근에 저희가 또 남자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싸우는 일이 많거든요. 되게 많이 싸워요. 진짜 사소하게 뭐 하나하나 진짜 되게 많이 싸우거든요. 그럴 때마다 뭔가 붙어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 시간도 되게 많아서 좀 얘기도 많이 하면서 좀 그동안 못했던 얘기들도 많이 하면서 좀 되게 사이가 더 돈독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이번 이제 7집 앨범 준비하면서 좀더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70대는 나오면은 조금 더 끈끈한 팀워크를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팀워크가 좋아야 일단 무대에서도 좀 같이 이렇게 합이 잘 맞아 보이니까. 왜 나왔냐고? 그러니까 이게 숙소에서 라이브를 하기가 좀 그래. 뭔가 이게 비속어가 들릴 수도 있고. 물론 우리 애들이 그런 애들이 아니지만 혹시나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뭔가 스포, 대형 스포가 될 수도 있고. 좀 그런 경우가 있어서 만에 하나 진짜 다 생각을 해서 나와서 하는 겁니다. 아예 우리 애들 욕안 하지. 우리 애들 욕안 해요. 우리 애들 얼마나 착한데. 킹덤의 단합력 기대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킹덤의 단합력 한번 기대해 보세요. 진짜 뭔가 이렇게 나와서 라이브 키니까 되게 좋다. 오랜만이다. 그동안 70 킬링 파트는 누가 가져갔냐고? 저는 늘 얘기하지만 제 파트가 늘 킬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번에 뭔가 이제 저도 그렇고 뭔가 멤버들도 그렇고 새로운 도전을 많이 해서 이번에도 좀 킹덤만의 색깔 있잖아요. 그 색깔도 색깔인데 살짝의 약간 대중성도 있는 그런 느낌의 뭔가 곡이라서 킹덤이 지금까지 못 보여줬던 부분을 좀 많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색깔이 진냐고요? 이번에 살짝 좀 연해요. 랩 보여달라고? 아, 여기서 랩하기 좀 그런데? 한 소절만 불러야 무슨 소리시죠? 랩이요? 아, 참, 진짜. 가사가 뭐였지? 자신감 지켜, like higher. 자신감을 지켜, like higher. 여기, 그 가사 정확히 모르겠네. 자신감을 지켜, like higher. 거림막은, score. 뭐지? 거림막은 치워, score. But like higher. 이건가? 가사를, 그냥 비트를 기다려봐요, 비트를. 아, 여러분, 이거 제대로 한거 아니거든요, 일단.
제대로 한 거 아니니까 좀 여러분 기다려봐요. 기다려봐요. 제대로 한 거 아니니까 가사를 좀 읊어볼게요. 스스로 좀 자신감을 지켜 like fire. 자신감을 지켜 like fire. 이건가? 가림막은 치웠을걸? But like fire. 눈을 감아봐. 의심하지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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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게요. 자신감을 지켜 like fire. 가림막은 지웠을걸? But like fire. 기다려봐요. 기다려봐요. 좀 더 구석진 데 가서 할 테니까 기다려봐요. 기다려봐요. 아, 저 이거 꽤 부끄럽네. 자신감. 예, 자신감을 가져. 은호야, 자신감을 가져. 자신감. 어, 거미줄 뭐야? 자신감을 가져. 오케이. 예. Yeah. 발성, 랩 발성으로 가능. 예. Yeah. 자신감을 지켜 like I, yeah. 가림막은 치웠을걸? But.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지 않겠습니다. 제 지금 굉장히 살짝 지금 부끄러워. 얘들아 왜 웃어? 나 지금 굉장히 현타 왔냐고? 아 여기 아무도 없어서 다행이다. 아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유나 잘했어. 너도 이렇게만 한 것만으로도 정말 너는 정말 대단한 거야. 운동하면서 해야겠다. 운동하면서. 나중에 제대로 들려줄게요. 아 여기는 솔직히 여기 이제 소음도 그렇고 좀 이제 그 좀 시민들이 이제 좀 시끄러워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 랩 발성대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제대로 못 보여주는 거라서 나중에 이제 좀 제대로 한번 각 잡고 하겠습니다. 아 근데 가사를 정확히 모르겠어. 와 내가 분명히 이거 안무지 할 때는 진짜 잘 외웠었거든? 이게 랩할 때는 리듬이 중요해요. 리듬, 오케이? 눈을 감아봐, 눈을 감아봐, 의심하지마, you can fly high. 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 X 노래 알아요? X 노래 중에 그 제 랩 파트가 있거든요. 거기가 더 행복하게 바래 우리였을 때보다 이거는 약간 좀 그 뭐야 말하면서 하는 랩이라서 이건 좀 할 수 있어요. 더 행복하게 바래 우리였을 때보다 힘들어도 웃고 살아 눈물 보기 싫어 난 이랬다 저랬다 말 많은 우리였지만 그래도 더 그래서 더 행복했다고 웃으면서 떠나자. 이거는 약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 이거 부끄럽다. 어 싱랩 맞아. 약간 좀 싱랩 일 수도 있죠. 근데 너네 진짜 착하다. 이렇게 했는데 너 진짜 잘한다 해주네. 우리 작곡가님이었으면 그게 아니죠. 다시 할게요. 좀 더 약간 좀 그 이 곡의 감성에 맞게 좀 해주세요라고 했을 텐데 착하다. 진짜 잘한다고? 아 잘한다고? 야. 가림막은 치워 like I, 요 뭐지? 눈을 감아봐 의심하지마 You can fly. 아... 안 되겠다 다음번에 이제 저는 근데 진짜 원래 랩은 무반주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오 따봉 하나 날려주셨네. 아주 좋습니다. 자꾸 가림막을 치우래. 아니 무슨 가림막을 치워서 자신감을 얻어야 되는데 가사 자체가 자신감을 못 얻어. 가림막도 못 치우고 있어. 블라인더가 약간 좀 그
그 약간 좀 쏘는 랩이라서 좀 약간 으악 하는 랩이라서 여기선 큰 소리를 할지 모르겠네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요? 아무 말이라도 해주세요 빨리. 지금 자신감을 얻어야 되니까. 근데 나도 랩 좀 함 진짜. 얘들아 좀 해. Yeah.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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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 Yeah. 아 근데 약간 제가 그 해명할 것도 있어요. 제 파트가 지금까지 보컬 파트가 거의 다 높은 파트였잖아요. 진짜 거의 다 약간 좀 그 프리코러스 아니면은 벌스 말고는 거의 다 프리코러스나 아니면 사비 쪽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안무쌤이 제가 이제 그 얼마 전에 물어봤었는데 안무를 짜실 때 그 멤버의 특색에 맞춰서 짜신대요 안무를. 그러니까 그 멤버가 약간 좀 어떤 색깔인지에 맞춰서 안무를 짜신다는데 제 안무가 전부 다 춤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엄청난 뭔가 센터에서 춤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파트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부분에 심지어 노래도 높으니까 제가 만약에 라이브를 하게 되면은 그 춤을 놓치게 되는 거고 춤을 하면은 라이브를 약간 좀 구석구석 틈틈이 해야 되는 약간 그런 순간이라서 그런 부분이 되게 많아가지고 약간 제가 이 부분을 좀 해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춤을 일단 어쨌든 간에 보여줘야 되는 멤버이니까 춤을 좀 위주로 해서 제가 높은 파트를 거의 다 못 불렀어요 라이브 할 때. 그래서 그 부분 이제 킹메가 혹시나 내가 노래를 못해서 혹은 내가 자신감이 없어서 이 부분을 안 부를까 하는 오해의 요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런 해명을 하겠습니다. 아, 물론 할 수 있어요. 그 중간중간 음악방송에 이제 제가 부르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세게 못 추겠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어쨌든 간에 벌스나 브릿지 이런 파트는 다 꾸준히 그래서 미안해서 부른단 말이에요. 제가 최대한 부르려고 해요 라이브가 아니어도.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이렇게 춤이 빡센데 노래까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2옥타브 라시를 왔다 갔다 하는 노래를 부르는 아이돌 제가 봤을 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치만 저는 한번 해볼게요. 그치만 해볼게요. 이번에도 높냐고? 이번에도 제가 춤을 보여줘야 될 파트 한 구석은 좀 높긴 해요. 그 부분은 좀 높은데 그래도 최대한 할 거예요. 되게 뭔가 라이브를 하면은 좀 더 저희도 재밌는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항상 회사한테 얘기하는 게 저희가 라이브 할 수 있는 곡을 좀 주세요 라고 하거든요. 근데 일단 이번에 라이브 할 수 있는 제 파트가 좀 많긴 해도 해가지고 좀 제가 라이브 제 목소리를 좀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들려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쓰담쓰담 감사합니다. 그리고 킹덤이 여러분 킹덤이 진짜 라이브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라이브를 되게 좋아해요. 마이크가 꺼져 있어도 라이브를 하거든요 저희는. 진짜 라이브를 되게 좋아해요. 저희가 라이브 하면 재밌어가지고 라이브 되게 좋아하는 그룹인데 예, 좀 이제 노래랑 춤이랑 좀 너무 높고 그래가지고 좀 이게 그만큼 되게 좀 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혼 활동할 때도 되게 연습을 많이 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라이브 킹덤 라이브 잘한다 쟤는 잘한다 라는 소리를 듣긴 했었어요 라이브 혼 활동할 때. 그것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이번 연도에 킹메한테 좀 선물할 수 있는 것들을 되게 많이 준비할 생각이라서 되게 이번 연도에 지금 순간만 좀 심심하지 나중 되면은 심심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재밌을 거고 조금만 기다려주면 진짜 저희 준비하는 것도 되게 많아가지고 지금 뭔가 혹시나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약간 좀 비유를 좀 이렇게 해서 좀 그렇긴 한데
내 친구 새끼들은 내 친구 아니 새끼가 약간 욕이 아니라 내 친구 자식 약간 이런 의미예요. 약간 자식 뭐 아들 이런 의미예요. 내 친구 자식들은 이라고 할게요. 혹시 욕일 수도 있으니까. 내 친구 자식들은 이제 약간 컨텐츠도 많이 올라오고 뭔가 공연도 되게 많이 하고 이런데 아 내 자식은 뭔가 올라오는 것도 없고 되게 좀 되게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뭔가 여러 가지로 보고 싶은 것도 많은데 뭔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수도 있어요. 아 애기들은이라고 할게요. 애기들은 오케이. 새꾸들 좋다. 아 이것도 살짝 그러니까 애기들. 그러니까 우리 애기들 뭐 하나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우리 애기들도 열심히 지금 열심히 준비 중이고 진짜 타 아티스트 분들과 비교될 만큼 되게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진짜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 알았죠? 왜냐면 내가 킹메였어도 좀 지칠 것 같아서 그래요. 네. 뭐 진짜 이번 연도에 진짜 킹덤 무대 마음껏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연도 안으로 정말 킹덤이 무대 위에서 정말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볼 수 있을 거니까 이건 내가 약속할게요 진짜. 그러니까 되게 지치지 말고 내가 킹메였어도 정말 힘들 것 같아. 정말 올라오는 거나 뭐 여러 가지도 뭐 솔직히 얘기해서 비하인드로 보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 우리는 실제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영상으로 보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좀 지칠 것 같은데 지치고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진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시겠죠? 사실 제 라이브 하는 가장 큰 목적이 이거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또 자주 봐야 되니까 맞아 마라토너라고? 오케이 좋아 좋아. 그러니까 킹덤이 공백기 때 자기 피지컬을 올리고 자기 개인 발전 시간을 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콘텐츠와 많은 재미 요소들을 준비하기 위한 공백기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버티기 쉬울 거예요. 웬 이즈 더 컴백? 곧 합니다 여러분들. 곧 합니다. 정말 곧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렸어요. 근데 시간이 진짜 느리게 간다. 너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시간이 진짜 느리게 가지 않아? 뭔가? 시간이 진짜 느려. 윤호한테 거슬게 뭔 시간 아니야? 그렇긴 해. 아 내가 성격상 뭔가 아니 물론 지금 지금 진짜 고시지만 만약에 내 성격상 정말 고시 아닌 경우에도 나는 그냥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 좀 지치고 좀 그런 말들을 해주고 싶지 않아 솔직히. 좀 약간 언제 할지도 몰라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뭐 언젠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솔직히 듣는 사람 얼마나 지치겠어. 기다리는 킹맨 얼마나 지치겠어. 그러면서 이제 은근슬쩍 남의 애기들 보는 거지. 그러기만 해 아주. 진짜 내가 우주 끝까지 쫓아갈 거야. 안드로메다까지 쫓아갈 거야 내가. 맞긴 해. 오히려 좋다니. 아니야. 그래도 킹맨 진짜 이렇게 좀 덥다고 너무 집에만 있지 말고 좀 돌아다녀 봐요. 아 죄송합니다. 일을 하시는구나. 죄송합니다. 학교를 가시고 일을 하시는구나. 미안해요. 아 나랑 똑같이 생각했네. 아 일을 하시는구나. 충분히 많이 돌아다니는구나. 아이 고멘 나사이. 킹덤이 된 후 가장 좋아하는 앨범이요? 저는 킹덤이 된 후 가장 좋아하는 앨범? 뭐가 있을까?
저 약간 피카소 되게 좋아하고요. 일단 그 피카소가 수록곡은 아무래도 킹덤의 색깔이 좀덜 하잖아요. 근데 그 수록곡 중에서도 정말 킹덤이 할 수 있는 색깔인가라는 싶은 곡이 피카소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피카소라는 곡을 저희가 많이 보여드린 적이 없잖아요. 진짜 저는 띵곡이라 생각하거든요. 에칼 앨범? 근데 에칼은 좀 많이 힘들어요. 에칼은 좀 힘들어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아, 솔직히 킹덤 타이틀곡 중에 힘든 순서를 한번 꼽아볼게요. 제가 힘들고 무대 한번 하면 진짜 와 진짜 이거는 너무 세다, 이건 너무 힘들다라는 곡 순서. 일단 제일 쉬운 곡은 솔직히 얘기해서 혼. 제일 쉬워요. 뭔가 벌스가 진짜 유독 힘들고 나머지는 좀 안무가 좀 쉬운 곡인 것 같아요. 혼이 제일 쉽고 그 다음이 카르마. 카르마도 은근히 저한테 좀 잘 맞더라고요. 카르마도 은근히 좀 네, 저랑 저한테 좀 잘 맞아가지고 쉽고 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카르마도 쉽고 이게 약간 어떤 순서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순서 이게 아니라 안무를 한번 쳤을 때 정말 힘든 순서. 예, 네, 힘든 순서예요. 안무를 한 곡을 딱 풀로 쳤을 때 힘든 순서. 카르마가 2등이고 3등이 블랙크라운인 것 같아요. 블랙크라운. 블랙크라운은 다 좋은데 점프하는 게 좀 힘들어요. 고음 없는 순서 아니냐고? 아니지, 왜 카르마 때 나 고음 많잖아. 카르마는 진짜 라이브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 없어. 진짜로. 블랙크라운이고 4등이 엑스칼리버. 엑스칼리버가 의외로 안 힘들어요. 뭔가 재미가 없어서 그렇지. 솔직히 안 힘들어요. 엑스칼리버는 힘들진 않아요. 네. 그리고 5등이 5등이 아 활어가는 제외할게요. 활어가 제외하고 5등이 뭐가 있을까? 다 비슷비슷한데 5등이 승천으로 할게요. 승천. 승천 백야가 살짝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힘든 곡인 것 같거든요. 근데 승천이 텐션을 진짜 많이 받아야 되는 곡이라서 승천이 전 되게 힘들고요. 일단 텐션이 라타타 드라타타 이 부분이 여러분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몸에서 나오는 그 코어에서 나오는 그 반동을 주면서 그 할배에 팝을 주면서 나오는 그런 동작을 해야 되거든요. 승천이. 근데 승천이 진짜 힘들어요. 의외로 승천이 좀 힘들고 그 다음 백야. 백야는 말해 뭐해야 솔직히 얘기해서 백야는 너무 힘들어. 매미. 백야가 진짜 힘들어. 근데 백야가 어디가 제일 힘든지 맞춰볼래요? 백야? 심지어 백야가 지금 역대 앨범 중에 제가 춤으로 보여줄 수 있는 앨범 중에 가장 그런 앨범이잖아요. 뭔가 가장 춤으로 보여줄 수 있는 앨범이잖아요. 제가 백야가 어디가 제일 힘들게요? 마지막 댄브 막사비. 제일 안 힘든 순, 맞아, 제일 안 힘든 순이요. 저는 배가 어디가 제일 힘드냐면 마지막 훅이요. 와어어어 여기요. 와 여기 진짜, 야 여기는 진짜 이악 물고 추지 않으면은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음악 방송 감독님들한테 진짜 감사한 게 뭔 줄 알아요? 와어어어 이 부분 얼굴 클로즈업 안 해준 거 너무 감사해요. 진짜. 진짜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때 이빨 깨물고 치고 있거든요. 거기서 진짜 이거는 너무 백야 여기 너무 힘들어요. 개인 직캠 보면 다 보인다고? 아 그래? 아 근데 여기가 이제 그 저희끼리 이제 하기 전에 이제 행사나 뭐 축제나 뭐 여러 가지 뭐 콘서트나 뭐 이런 무대 같은 데서 하다 보면은 저희가 여기서 시작하기 전에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3, 2, 1 Let's go!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게 텐션이 좀 받아요. 그나마 그래서 그나마 좀 네. 그나마 좀 그래서 그 네, 약간 그런 거 기합 같은 거 하는 거지. 맞아. 약간 좀
멤버들끼리? 그런 것 같아. 맞아. Let's go! 이런 거 하잖아. 배겨 본다고? 맞아. 멈출 수가 없어 난 이거. 멈출 수가 없어 난 이것도. 근데 여러분 그 멈출 수가 없어 난에서 그 예민한 표정 여러분 좋아한다 했잖아요. 지금에서야 이지직과 할게요. 그게 예민한 표정이 아니라 정말 힘들어서 나오는 예민함이에요. 아 언제 끝나 약간 이런 그런 표정이에요. 진짜 그거랑 이제 표정이랑 같이 한다고 하니까 그 완벽한 표정이 나오는 것 같아. 너무 힘들어서 나오는 그 찐 예민한 표정이에요. 이게 어디에서나 볼 수 없는 표정이에요. 근데 그런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 진짜 찐 지침, 찐 예민함 이런 표정 되게 좋아하더라고. 맞아, 진짜 다이어트 하기엔 정말 좋은 곡이야. 백야 볼 때 힘들어한다. 근데 힘들어도 멋있긴 하잖아. 힘들어도 멋있긴 하니까. 그래도 하면서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백야가 저희 앨범 예를 들어서 무대를 다섯 곡을 해요? 그럼 전 백야가 맨 마지막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도 약간 살짝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그 뭐야 땀에 젖어가지고 그 땀에 완전 젖어가지고 멈출 수가 없어 난 하는 그 부분이 내가 스스로 치면서 아 나 좀 섹시한데? 라고 나오는 부분이라서 그 땀에 홀짝 젖어가지고 나오는 그런 부분이 그럼 이런 것도 내 입으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지. 웃어도 되냐고? 아니 웃으면 안 돼요. 웃지 마세요. 웃지 마세요. 아 근데 이번에 만약에 컴백하면은 진짜 저 진짜 챌린지 좀 많이 찍을게요. 각 보이그룹 매댄님들이랑 챌린지 도전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저 쉽지 않을 겁니다. 들어오세요. 제가 당신의 곡을 제 것으로 만들어 드리죠. 아니 여러분 댓글 안 치다가 이제 댓글 치는 게 웃는 거면 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에? 여러분 그래 나 진짜 약간 이번에 도장 깨기로 간다. 약간 그 곡 뺏기 있잖아. 내 곡으로 만들어버리기. 근데 내가 사실 전 단점이 하나 있거든요? 단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한 곡을 카피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곡을 카피하는데 거의 완벽히 내 거로 만드는데 반년이나 걸려요. 진짜. 그래서 저는 습득력이 빠르다라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 곡으로 저는 약간 모든 스타일을 다 내 곡으로 내 걸로 만들어야 돼가지고 진짜 좀 오래 걸려요. 네. 근데 저는 이게 단점이자 좀 장점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왜냐면 그만큼 디테일과 그만큼의 완벽함을 추구한다는 그런 마인드인 것 같아서 저는 약간 이런 부분은 좀 또 스스로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챌린지 같은 거 할 때는 이제 좀 카피가 빠른 게 아무래도 좀 좋으니까. 근데 내가 챌린지를 찍잖아? 그러면은 그 모습을 보잖아? 그러면은 아 저 진짜 귀찮게 많이 하거든요? 다른 아티스트 분들? 영상 보면은 죄송한데 한 번만 더 가면 안 될까요? 아 진짜 죄송한데 딱 한 번만 더 가면 안 될까요? 좀 아쉬운데 한 번만 더? 이러면 이제 그 앞에 스태프들이 눈치를 줘요. 살짝 이제 눈살을 좀 찌푸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눈치를 또 많이 보는 성격이라서 그 또 눈치 보고 오케이 한 지금부터 한 두 번만 더 하면 되겠다 하고 딱 이렇게 아 죄송한데 한 번만 더 아 찐막 이러고 이제 나중엔 거의 말 놔요. 나중에 이제 거의 말 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티스트 분이랑 있으면 선배님 말고는 이제 말 놔요. 거의 진짜 죄송한데 찐막? 찐 라스트? 이러고 하면 이렇게 해서 내적 친분감이 좀 생기죠.
진짜 내가 진짜 그래. 그래가지고 타 아티스트분들이 좀 피곤해 하시지 나 때문에. 저번에 TAM 분들이랑 찍었을 때도 한 4번 찍었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다 저 때문이거든요. 제가 딱 찍고 나서 아 살짝 아쉬운데 하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눈치를 좀 봐요. 제가 아 이거 아쉽다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눈치를 보는데, 이제 거기서 눈치를 보고 나서 저한테 어 한 번 더 하실래요? 그래가지고 어우 좋죠 이러고 한 번 딱 더 하고 이러면서 딱 한 번 더 한 다음에 딱 끝나요. 그럼 또 이제 그쪽에서 마음에 들어요. 그럼 제가 또 보다가 아 해요. 그럼 또 어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면 저 제 눈치를 또 많이 보거든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면 아 찜막? 이러고 딱 하다가 다 웃고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재밌어요. 이 챌린지 문화가 정말 잘 생긴 것 같아. 아, 왜냐면 그분들은 이제 저희 곡이 아니라 이제 그분들 곡을 또 추는 거니까 좀 이제 지루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남자분들한테는 되는데 여자 아이돌분들한테는 이게 안 돼요. 거기서 한 번만 더 하실래요? 라고 하면은 어 네 네 네 약간 이렇게 되게 좀 조심스러워진다고 해야 되나? 좀? 괜히 막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거의 원큐에 끝내죠. 그러니까 다 일이긴 한데 이제 좀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있잖아. 그러니까 멤버들 한 명이랑 같이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또 혼자 나가면 좀 이제 그런 게 있지. 맞아. 그러니까 거의 난 원큐에 혼을 갈아서 하는 게 좋아. 조심스러워. 그냥 솔직히 얘기해서 좀 많이 조심스러워. 좀 되게 조심스러워. 그래서 저는 진짜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보이그룹 분들이랑 하는 게 더 좋아요. 죄송합니다. 진짜 어 근데 진짜 덥다. 이제 오래 나와 있으니까 좀 덥다. 이번 앨범에는 제가 보이그룹 분들이랑 좀 많이 찍을게요. 제가 도장 깨기 하겠습니다. 각 그룹의 매댄 분들 나와 하고 너가 이 그룹의 매댄이야? 좋아 들어와 하고 아 이거 좀 아, 장난이고 그냥 아, 저 이제 좀 누구랑 찍을래?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좀 이제 저는 이제 그분이랑 좀 찍고 싶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뺏기지만 마 참 하 참나 뺏기지만 마 참나 어이없어가지고 제가 뺏기겠습니까? 하 곡 다 뺏어오겠습니다. 제가 다 뺏어올게요. 아 이번에 또 제가 만든 안무도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챌린지 찍어서 되게 좀 올리려고요. 근데 킹맨 지금 다 집이에요? 좋아요. 제가 줄 수 있는 부분 다 줄게요. 집에서 뭐해? 누워있어 그냥? 누워있어? 그래? 왜 기침하냐고? 내 기침 안 하려고 지금 40분 동안 되게 많이 참았는데 어쩔 수 없었어. 그래도 오늘 댓글 좀 많이 써주고 좋네요. 아주 집 나간 킹맥가 없어서 아주 좋아. 어? 우리 집 나간 킹맥가 없어서 아주 좋아요. 좀 돌아다닐까? 어때? 아니 여기 이제 좀 돌아다닐까?
잠깐만요. 지금 저 혼자 있는 게 아니었네요. 정말 내가 지금까지 무슨 말을 했지? 저 사람들 다 들었을라나? 관심 없었겠지? 나 진짜 너네랑 노느라고 지금 댓글 읽느라고 누가 있는지도 몰랐어. 정말 그럼 나 지금 듣고 있는데 앞에서 다 들어와. 어? 매댄 막 이러면서 이랬던 거야? 여러분 저 10초만 눈 감고 있을게요. 잠깐만. 이게 밖에서 하면은 이런 약간 운동기구 뒤에 좀 숨어있다가 일단 저분 가시면 아니 나 이어폰 꼽지도 않았어. 심지어 나 그냥 일단 핸드폰 보면서 그냥 핸드폰에 집중하면서 하고 있었는데 아니 언제부터 계셨지? 핸드폰 하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왜? 자 괜찮아. 이 또한 관심 없으실 수 관심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괜히 부끄러운 거지. 나 랩은 아니야. 랩은 안 들었을 거야. 랩은 그때부터 있지 않았어. 그때 내가 저기 앉아 있었거든. 그래 뭐 당당해. 당당해.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난 당당해. 나는 당당해. 당당해. 난 당당하다. 당당해. 좋아. 괜찮아. 이게 약간 MBTI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제 MBTI가 인프피라서 제가 이 순간 그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몇만 가지의 생각이 들어요. 정말 내 혈액형 아는 사람 있어요? 혹시? 내 혈액형 아는 사람? 내 혈액형 아는 사람? 혈액형 몰라? 야, 내 혈액형을 몰라? B형? B형? 몰라, B형 A? 이야 다 집합이야. 다 집합해. 너네 다 집합해. B 진짜 나 AB형이야. 나 AB형이야 얘들아. 얘들아 나 AB형이 너네 난 야 난 솔직히 얘기해줄까? 나 여기 지금 채팅창 다 AB로 도배될 줄 알았어. 야 아 그래 그렇구나. 이야 좋아.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지. 이제 와서 뭐 이상형이다 뭐 이런 말 하는 거 그럴 수 있지. 아 물론 맞췄던 사람들도 있었어. 그치만 못 맞췄던 분들이 더 많았어. 지금 심지어 방금까지만 해도 O형 도배됐던 거 알아? O형 나 태어나서 O형이란 나 처음 본 사람한테도 O형이란 소리 안 듣는다. 어? 오케이. 너 T야? 큐티? 프리티? 근데 AB형이 그래서 MBTI 나오기 전에 솔직히 혈액형이 좀 많이 컸잖아요. 근데 AB형이 물음표 점 네 여러분 고생 많았고요. 저는 여기서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버스 라이브 장윤호의 위버스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제가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서
자, 그럼 제가 한 번의 기회를 더 줄게요. 프리티? 리액션 해주세요, 빨리. 제가 한 번의 기회를 더 줄 테니까. 잘 가. 잘 가. 아, 근데 진짜. 아, 내가 정말. 그래, 고맙다. 고마워. 고마워. 어, 진짜 고마워. 그래. 아우. 아, 근데 갑자기 떡 먹고 싶다, 떡. 인절미 먹고 싶다. 아, 난 단순해, 맞아. 진짜 단순한 것 같아. 싶어. 제가 떡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 인절미 좋아하고 꿀떡 좋아하고. 왜, 뭘 잘못 들어? 떡 먹고 싶다라고 들었다고? 진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떡을 왜 먹어? 어? 아씨. I'm not it, D-D-O-N-G. I'm human. 에? I'm human. Okay? 오케이. 아, 근데 간지러워. 모기가 너무 많이 물었어. 물렸어. 고기를 너무 많이 물렸어. 재밌다. 그래도 이렇게 노니까, 그치? 목이 안 물렸다고? 여러분, 지금 당장 창문을 다 열고 제 라이브를 시청하세요. 저랑 뽀디로 교감을 합시다. 저랑 실시간으로 이렇게 교감을 합시다. 제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그래야 진정한 킹메이커 아니겠어요? 창문을 다 열고 방충망까지 다 열세요. 그리고 모기가 잘 들어오게 불은 켜세요.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반바지를 입고 위버스 라이브를 시청하세요. 저와 어? 저랑 같은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해? 더 돈독해지지 않겠어요? 제가 그리고 리버스 라이브를 종료하는 것과 동시에 문을 닫으세요. 아니다, 종료하는 것과 동시에 10분 있다가 문을 닫으세요. 저도 들어갈 시간이 필요하니까. 아, 오케이. 아니 사실 지금 뭐야 그 제가 좀 이따가 저희 부모님을 만나거든요. 저희 엄마가 잠깐 보러 온다 해가지고 이따가 좀 이따가 엄마를 만납니다. 제 TMI예요. 걸을까? 걸어야겠다. 라이브를 출연시키자고? 안 돼. 걸어다녀야겠다, 좀. 그러면 목이 좀 덜 물리겠지? 오. 오랜만에 걷는 산책이네요, 그쵸? 오랜만에 걷는 산책 위버스 라이브다, 그치? 행운이 구름이 콕콕발래. 행운이 구름이. 아, 구름이가 지금 감기가 걸렸을걸?
알소리 귀엽다고? 슬리퍼야 슬리퍼. 아 이렇게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보자. 구름이 감기 걸렸어. 그니까 감기까지 공유해버렸어. 구들짜. 아 구들짜 근데 귀엽지 않아? 구들짜 너무 귀여워. 구들짜 생들짜. 아 내 취향이야 구들짜. 어 간지러워. 여러분 저는 딱 1시간 하고 11시 30분에 끄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꺼서 부모님도 만나야 되니까 또 너무 늦으면 그러니까 계속. 아니 아니 뭔 소리예요. 뭔 1시간을 더 해요. 무슨 소리예요. 그래 내가 그 말 할 줄 알았어. 내가 지금 온 사람들을 위해서 30분에 끄겠다고 한 거예요. 할 말 있어? 할 말 있어? 할 말 있어? 킹 받는다고. 엄마한테 인사한다고? 엄마한테? 안 돼. 엄마 안 돼. 대박. 오. 그래도 오늘 좀 오랜만에 키니까 할 얘기도 많아서. 아 저는 생각보다 말 조심해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할 얘기가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켜서 잡다한 얘기 뭐 여러 가지 TMI 이런 거 하니까 시간이 되게 빨리 가네. 그치? ASMR 같은 거. 지금 잘 사람들 빨리 자세요. 이어폰 꽂고 지금 제 걸음 소리에 맞춰서 눈을 감아봅니다. 스르륵 스르륵 눈이 감깁니다. 아 목이 너무 간지러워. 목이가 너무 간지러워. 윤호야 나 성호인데 타이틀곡 제목이 뭐였지? 미안한데 성호는 그런 거 물어보지 않아. 어? 전생체험? 저 최면 좀 잘 걸 것 같은데. 유성이면 물어보겠다. 형 제가 갑자기 까먹어서 그런데 타이틀곡 제목이 뭐였죠? 유성이는 그럴 수 있겠다. 이성의 의문의 1패. 이성이 말투가 이성이 말투가 그게 아니야. 요즘 유성이 놀리는 맛으로 살아요 저. 이성이 너무 놀리는 맛으로. 이성이 너무 귀여워. 간지러워. 아 나 진짜 간지러워. 나 너무 많이 물렸어. 지금 풀이 많아가지고 지금 목이 한 두세 방 물렸어. 간지러워. 흑흑흑흑. 유성이가 윤호 들어준 거 아니라고? 무슨 소리예요. 유성이가 저를 놀아준다뇨.
나 지금 한 10발자국 걷고 다리 들어서 긁고 10발자국 걷고 다리 긁어서 긁고 이러고 있어. 부모님이랑 다 같이? 아 간지러워.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저 지금 모기 물려서 긁고 있는 겁니다. 시민분들 저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쳐다보지 마세요. 거기 네? 멀리 검은 색깔 스냅백 쓰고 계신 분 저 쳐다보지 마세요. 저 지금 모기 물려서 긁고 있는 거니까 알겠어요? 아 죄송합니다. 혹시나 이 미버스 라이브를 보고 계신다면 제가 사과를 드릴게요. 아니 못 들었어. 못 들었어. 못 들었을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킹덤이라는 보이그룹의 나서라고 합니다. 제가 신기하나요? 저도 신기합니다. 진짜 이거 무슨 라이브지? 아 간지러워. 저 춤 좀 추는데 춤 배틀 한번 하실래요? 저 이기면 딱 보니까 패션 보니까 비보이 좀 하시게 생겨졌는데 제 이기면 제가 바나나 우유 사주시죠. 사줄게요.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이쪽으로 오지 마시죠. 오지 마세요. 도망갑니다. 이쪽 오지 마세요. 도망가. 방금 말소리 들렸어? 이쪽으로 오고 있었어. 라이브 보고 있어. 내가 봤을 때 못 이겨. 나 지금 약간 등산하는 느낌이야. 원래 이렇게 아니 왜 이쪽 오지? 잠깐 오지 마세요. 저는 관심 없습니다 그쪽한테. 네 물론 저한테 관심 없으시겠지만 같은 동성이라도 우리 좀 다르게 갑시다. 이게 마냥 웃긴 일이 아니야. 이거 약간 좀 약간 나 진짜 내가 그 말하고 나 들렸나 속으로 이 생각했다니까. 나 분명히 적게 얘기했는데. 어, 안 온다. 하 겁먹었네. 역시 날 이기려면 좀 더 수련을 하고 와야 돼. 겁먹었어. 내가 이겼어. 봤어? 나는 이렇게 너네를 지켜줄 수 있는 남자야. 쉽네. 더워. 이제 돌아가야겠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모기를 너무 많이 물려가지고 모기에 밥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저는 큰일이 나고 말 거예요. 나와의 자 지금 빨리 지금 채팅 치세요. 빨리 채팅 치세요. 저 갈 거니까 빨리 채팅 치세요. 여러분 잘 가라고 빨리 하세요. 잘 가라고. 그렇지. 좋았어.
오늘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갈게. 안녕. 빠빠이. 어, 가려. 후. 안녕. 빠빠이. 재밌었어. 잘 자. 안녕.